가볍게 몸 풀어주고 시작할게요. 양손보도 좌우로 움직였다가 발목도 풀어볼게요. 오른손보도 가슴으로 끌어안아주면서 어깨 스트레칭 해볼게요. 전신체 지방이 빠지는 유산소 동작이에요. 양손 옆으로 길게 뻗어주면서 한 발씩 콩콩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걸어볼게요. 호흡은 발 앞으로 내밀 때 후후 짧게 내쉬면서 힘차게 시작해볼게요. 출렁이는 뱃살이 빠지는 동작이에요. 무릎을 최대한 높이 올리면서 걸어줄게요. 무릎을 올릴 때는 복부에 힘 주시면서 올려볼게요. 호흡은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올려주세요. 잘하고 있어요. 관절에 무리 없이 살이 빠지는 동작이에요. 손은 가볍게 모아주시고 한 발씩 옆으로 뻗어줄 거예요. 호흡은 다리를 뻗을 때 후후 내쉬면서 가볍게 걸어줄게요. 살은 빼야 하고 밖으로 나가기 귀찮을 때 하면 좋은 동작이에요. 양손 옆으로 뻗어주면서 한 발씩 교차로 뻗어줄 거예요. 호흡은 발이 제자리 돌아올 때 마셨다가 내쉬면서 뻗어주세요. 잘하고 있어요. 전신 코어 근육을 길러주면서 허벅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. 상체와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고 한 발씩 뒤로 뻗어줄 거예요. 다리를 뻗을 때는 복부에 힘 주시면서 호흡은 다리를 뻗을 때 후 내셔주세요.
삼겹살 다리살이 동시에 빠지면서 유산소까지 되는 동작이에요. 양팔 위로 올려주면서 한 발씩 리듬감 있게 앞으로 뻗어줄 거예요. 호흡은 발이 제자리 돌아올 때 마시고 내쉬면서 뻗어주세요.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해보자고요. 팔뚝살이 빠지면서 유산소까지 되는 동작이에요. 한 팔씩 길게 뻗어 펀치해주면서 한 발은 뒤로 뻗어주세요. 스트레스를 날린다고 생각하고 힘있게 동작해볼게요. 다리 라인을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. 상체와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고 한 다리씩 옆 뒤로 뻗어줄 거예요. 속도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. 복부에 힘 주시고 최대한 몸이 흔들리지 않게 버티면서 동작해볼게요. 전신 코어 근육을 길러주는 동작이에요. 양손 앞으로 모아 중심 잡아주시고 한 발씩 뻗어 킥해줄 거예요. 한 발로 서기가 힘드신 분들은 동작을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. 복부에 힘 주시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자고요. 잘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. 반대쪽 할게요.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으로 중심을 잡으면서 킥해주세요. 호흡은 발을 앞으로 찰 때 후 내쉬면서 동작해볼게요. 전신 코어를 길러주면서 뱃살, 팔뚝살까지 빼주는 동작이에요. 제자리 걸음에서 한 발을 위로 번쩍 들어주면서 반대다리 무릎도 높이 올려줄 거예요. 호흡은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올려주세요. 복부에 힘 주신 상태에서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해볼게요. 잘하고 있어요.
유산소 할게요. 양손 허리손 해주시고 한 발씩 옆으로 뻗어줄 거예요. 호흡은 다리를 뻗을 때 후후 내쉬면서 가볍게 걸어볼게요.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.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두 스텝씩 걸어줄 거예요. 허벅지 힘 많이 들어갈 거예요. 그 느낌에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힘내볼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운동하기 귀찮고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귀찮다면 오늘 영상을 따라 일주일만 해보세요. 관절에 무리 없는 유산소로 다이어트가 쭉쭉 되면서 붓기도 쫙 빠질 거예요. 그럼 우린 다음 편에 만나요.